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딱 어울릴만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드라이브할 때 제격인 이 썬루프,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열리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링컨의 MKZ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이제 바로 만나보실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1,3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단 95,000km만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링컨의 MKZ 2.0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멋진 외관, 네, 링컨의 그 디자인 철학을 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원하실 만한 옵션들이 가득 차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링컨의 MKZ 차량 이제 저와 함께 외관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정말 고풍스러운 블랙 바디로 출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은 한번 보면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확실히 이 날개를 형상하고 있는 이런 그릴에 지금 라이트까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전면부 인상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도 당연히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측면 쪽에 있는 이 휠도 지금 투톤의 휠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에 스크래치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네, 지금 약 한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보실 건데요. 이 MKZ 차량 지금 이 틴팅 상태도 반미러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교체도 없는 차량답게 확실히 단차 차이나 도색 차이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에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되게 쿠페 형식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좀 더 멋진 디자인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휠도 지금 동일하게 스크래치 거의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의 투톤 휠, 그리고 뒤에 타이어, 네, 동일하게 한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MKZ 차량은 후면부가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이 리어 램프가 클리어 타입으로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도 일반 트렁크가 아닌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렁크 공간 확실히 여유롭습니다. 네, 안으로도 옆으로도 여유로운 공간에 또 6대4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짐들 실을 수가 있고요. 버튼 하나로 또 닫히는 모습 확실히 옵션 쪽 꽉 찼다고 했죠. 옵션도 부족함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관리 상태 쪽에서는 지금 밖에서 먼지 탄 거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깨끗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들어가면 또 반전의 매력까지 숨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이 실내 느낌 딱 보시는 대로 브라운 시트예요. 이 MKZ에서 찾기 어려운 브라운 시트의 조합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대시보드 상단으로 시동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걸어 볼게요. IPC입니다. 안전띠는 생명을 엔진 컨디션까지도 지금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옵션들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 건데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 핸들도 확실히 달라졌죠. 네, 일반적인 이 링컨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더 세련되고 트렌디해지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과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 트랙 버튼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안전도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차선 이탈 경보장치까지, 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옵션,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열린다는 바로 이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천장 전체가 열립니다. 이게 바로 MKZ의 썬루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안에서도 멋지지만 밖에서 보이는 이미지도 너무나도 멋지게 열리고 있고요. 정말 개방감은 천장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행 가기 좋은 날씨에 제격인 이 썬루프,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ECM 룸미러, 그리고 왼쪽 위로는 하이패스 기능과 블랙박스까지도 2채널로 악세사리 쪽도 풀옵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가운데 쪽이 확실히 뭔가 디자인이 남달라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핸들 열선 기능
구성 포함해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지니어와 합작으로 지니의 내비게이션까지 3D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네, 기어 노브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R버튼을 누르면 후방, 네, 후진과 함께 후방 카메라까지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네,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 쪽은 그냥 빵빵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네, 터치 기능으로 공조기 기능들 다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네, 볼륨 버튼과 바람 세기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정말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이쪽으로도 수납 공간, 그 아래쪽까지도 수납 공간으로 공간 하나하나 버리는 거 없이 완벽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 그리고 공간들 보여드렸는데 정말 최고죠. 네, 이제 뒤로 넘어가도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브라운 시트가 주는 감성 너무나도 좋고요. MKZ에서 이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온 이 차량 브라운 시트의 금액까지 완벽한 차량이고요. 지금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는 2단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일반적인 파노라마 선루프와 다르게 뒷자리에서도 이 개방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MKZ 차량인데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한 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확실히 에코부스트, 네, 정말 친환경적인 엔진과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컨디션까지도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정말 정숙하면서도 진동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디자인 부분 그리고 옵션 부분까지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차량에 가성비란 이름까지 더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만 5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링컨의 MKZ 차량이었습니다. 옵션까지도 부족함 없는 거기에 공간 활용성까지도 완벽한 MKZ 차량. 저희 요 차 어때 판매 금액 설명드리면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인 1,3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급에서 이 블랙의 브라운 시트의 조합에서는 가장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저희 경차부터 해서 대형 차량, 트럭까지 원하시는 모든 차종 다 구비하고 있으니 정말 지금 구매를 원하신 차종 있으면 저희에게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